안녕하세요 여러분, 잘 지내셨나요? 아 너무 오랜만 진짜. 나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. 웬열이야 진짜. 잠깐만요. 아니 유튜브를 키자마자 유튜브 가게 나올 줄 몰랐네요. 정말 짜릿하고 정말 신선하고 정말 짜증나서 내가 까버리고 싶네요. 여러분 벌레 이거 잘 잡아요. 나 가림하는 거 너무 싫어해. 우참 그러면 오늘 CU 기프티콘 3,000원 드리도록 할게요. 피싱만 해도 CU 기프티콘 3,000원입니다. 렛츠고. 야 너 속은 괜찮냐? 아까 안주를 너무 많이 먹던데 괜찮아요 속은? 야 근데 이거 뭐예요? 가방에 비둘기가, 야 그거 우리가 말렸는데. 야 이거 오바야. 야 이거 짤로 쓴 거지? 이거 진짜 잡은 거 아니지? 드릴게요 3,000원. 엄마들 특징인가? 저번에 핸드폰 초토화 어떻게 하니? 라고 물어보심. 너무 강렬해서 잊혀지지 않는다. 엄마가 고추 박살 치킨이요? 아쓰 이봐 똥 싸는데 옆에서 내 방구 소리 듣고 존나 크게 웃는다. 휴, 애기가 방구 소리 크다고 웃는데 화를 낼 수도 없고 애 엄마는 죄송합니다 이래서 방구 한번 덮김. 앵콜 방구. 도마뱀 도망치는 모습? 귀엽네. 아니 깻잎 논쟁이 깻잎 절임 떼주는 거예요. 쌤 난 이때까지 대충 봐서 그냥 고기 쌈 싸먹을 때 이렇게 깻잎 꼭다리 떼준다는 걸 줄 알고, 아니 대체 이게 어딜 봐서 논쟁이 될 만한 건가. 사람들이 너무 관대해전. 지가 떼먹으면 되지 지랄 연병하고 앉으라고 있었는데 이거 좀 신박한 거 같은데. 야 꼭다리를 저딴 식으로 떼준 사람이 어딨어요. 우리 엄마도 안 떼준다 저 꼭다리. 어, 나 웃었네. 아니 이건 아까 돈벌레 때문에 그런 거잖아. 이걸 왜 캡처하는데 그 새끼야. 드릴게요. 아 귀여워. 아빠가 그러는데 돼지를 키우는 건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래. 닭을 키우는 건 닭고기를 먹기 위해서고, 그럼 아빠가 날 키우는 건. 드릴게요. 아 잠시만. 아 나 이런 거 웃겨. 나 기립성 저혈압 볼 때 이 자세로 이 표정 짓고. 제가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가지고 순간 일어나면 어지러워가지고 이 표정 가만히 한 3초 동안 있으면 이거 드릴게요. 이거 공감을 제가 해가지고. 예. 기도 확보. 코를 잡는다. 숨을 불어넣는다. 네모라고 말한다. 저쪽 손님께서 보내신 겁니다. 제정신이냐? 티팬티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입으면 세상에 엉덩이랑 자기만 남겨진 기분이라던 후기랑 새끼줄로 똥 닦는 조선시대 머슴된 기분이라던 후기, 이 두 개 읽고 아직까지 도전을 못했어요. 티팬티 반대로 입으신 분들도 봐가지고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. 누가 바닐라 머리 장식 피에르 젖꼭지로 한 거라는 글 본 이후로 슈가슈가룬 이제 제대로 못 봄. 아 이 젖꼭지로 여기 머리를 이렇게. You're never old twice 뭔 뜻이야? 두 번 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나? 넌 절대 늙은 트와이스가 될 수 없다. 넌 늙어도 트와이스가 되지 못한다. 옛날에 알바하려고 알아볼 때 베스킨라빈스는 165 이하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써져 있길래 와 서비스아저씨 얼굴 보고 키까지 보네 하고 한숨 쉬었는데 얼마 뒤에 베라 가니까 키 작은 알바분이 아이스크림 퍼내느라 냉장고 안에 거의 팔려서. 진짜로 키 커야 되는 알바임. 어머 이게 165 이상이 할 수 있구나 거의. 베라 어 이거 너무 고생이 많으시다. 아우 이거 쉽지 않다. 이거 드릴게요. 하지 말라고. 아 진짜 사람도 잘 이거 자기가 만들어봤대 딸을. 아 딸을 왜 만들어요 직접. 딸 제가 만들어봤습니다. 이거 봤어. 이게 우주선이에요? 이게 어딜 봐서 우주선 접기예요? 저도 접어주세요. 진짜요? 야 아니지?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진짜? 어머 미쳤나봐 진짜. 저도 반지 살아봐가지고 야 미친 거 아니야? 이거 뚫려놓으면 어떡해. 야 이게, 마, 이게 되냐? 이게 맞는 거야 이게? 미쳤나봐. 와이드 팬츠의 단점. 야 이거 방귀대는 뿜뿜이 아니야? 야 이거, 야 이거 야 바람 넣은 거 아니야 이거? 트리플 잼지 위치라고요? 야 미친 거 아니야? 야 이거 진짜 합성 아니고? 누가 이딴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? 어 매력적인데? 당장 구매하겠어요.
도둑년, 나쁜 년, 쌍추 뽑아간 년, 처먹고 뒤져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. 야 대박, 야 씨발 짱구 드디어 다큼. 아 나 진짜 정말 터진 것 같은데 잠깐. 아 편의점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바지가 딱 달라붙어서 존나 불알이 튀어나온 거야. 아니 내가 보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존나 눈에 띄더라고. 잔돈 거슬러주는데 진짜 바지가 완전 딱 달라붙어서 거기만 툭 튀어나와 있는 거야. 보는 내가 다 민망해 죽는 줄. 달걀 훔쳐가면 안 된다고 붙잡아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만 stop it. 웃음 많이 늘었네요. 나 많이 는 건가? 그냥 1차원적인 거나 그런 거 원래 잘 안 웃어요.